구원을 받고 유지하고 성장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독히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토론을 할 때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 박사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은혜란 무엇이냐? 값없이 도움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빈손 들고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은혜는 막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도저히 그 정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죄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죽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대가로서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대신하셨을 때 인간의 사망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대신 빚을 끌어안아서 당신의 빚으로 셈을 치르고 청산하면 예수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다 내 죄로 끌어안아서 죄인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의 영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난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를 주님께서 속량하셨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고 말씀하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빚을 지면 빚의 노예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 원을 훌쩍 넘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빚의 노예가 됩니다. 만약 빚을 다 갚지 못하고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빚은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빚은 죽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 빚은 죄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야 그 빚이 갚아지요.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 온 세계 만민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당신의 죄로 인수인계하고 이 우주의 유일한 죄인이 되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갚는 제물이 됐는데 10년 동안 제물이 되나 100년 동안 제물이 되나 아니면 영원한 제물이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미시니까 제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면 그 다음 20년 동안 지을 죄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100년 동안 지을 죄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청산했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차 내가 죽을 때까지 미래에 지을 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다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 일생이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장차 지을 죄조차 다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친구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체득한 사랑은 필리오 사랑과 아가페 사랑 둘 모두 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따라 부인을 하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버리고 또다시 읍으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졌으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해변가에서 얘들아 거기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라. 배 오른편에 던져보니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제자가 예수님 오셨다. 베드로는 놀라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해변에 헤엄쳐서 나왔어. 물고기를 구워놓고 오늘아 배고프지 빨리 먹자. 먹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로 하느냐?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친구로 사랑합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반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나는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 사랑하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박살이 났습니다. 전번에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서 먹이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하냐 하니까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내가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친구로 나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는 바꾸어서 친구로 나를 사랑하냐?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해놓고 난 다음에 배반한 그가 요배는 예수님이 친구로 사랑하냐고 내리 두 분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지가 물을 때 친구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세 번째 또 친구로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나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이제는 친구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배반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주님이 무언가 낌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줄 알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않아요? 날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죄를 용서하시고 제자로서 더 확실하게 확정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용기와 힘이 다시 생겨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웃을 심판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까지 네가 지은 죄악을 내가 다 갚아주었다. 용서해 준다.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네가 나를 믿고 나오므로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짓는 죄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하기 전에 큰 죄를 지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청산되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영원히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지금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청산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누구든지 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과거의 예수님도 되고 지금의 예수님도 되고 딱 죽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도 되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도해서 얻은 외아들 이삭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잡아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지내라. 참 기가 막힐 논란 아닙니까? 외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도 잿더미 속에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그 아들과 같이 갔습니다.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는데 그가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신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삭아 네가 제물이다.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자기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얹어놓고 칼을 들어 동맥의 핏줄을 끊으려고 달라들 때 하늘에서 소리에서 가로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놓은 것을 보니 네가 나 참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아들을 내놓을 정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아들을 갖다 놓을 용기도 없을 거냐. 아들에게 도로 얻어맞아서 형편없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내놓은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모르겠거든요. 그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린 놈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버린 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처럼 큰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읍으로 돌아와 다시 고개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퇴보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들었지만은 체험적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가서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 역시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 악한 일을 끊고 남은 생애를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체험해서 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축복이요, 사랑도 값없이 인정해 주는 사랑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 과거의 삶을 청산해 주시고 현재의 삶을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은혜가 책임을 져주시고 사랑이 보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면 그만치 위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은혜도 사랑도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오직 믿음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을 수 있는 가능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주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선택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다메섹의 체험 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큰 변화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작정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 손과 같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믿음은 그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손을 내밀어 받아야만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아들여야 구원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후퇴와 방지를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은 은혜의 구원을 의지하고
역시 사랑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이 엄청나게 퇴보할 때 자기의 신앙은 영원한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신앙이 없어질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퇴보하고 뒤로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믿을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은혜와 사랑에 잡혀있는 죄인의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믿는 자와 은혜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성령은 그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죄책감에는 사탄이 주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사탄이 잘못된 죄책감으로 우리를 흔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심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변호사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조개들이 바위에 딱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개는 약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바위에 딱 달라붙어있기만 하면 아무도 파도가 그새 몰아쳐도 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의 바위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있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유지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한한 죄를 다 갚아도 예수님의 생명의 엄청난 무한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진 은혜와 사랑에서 인간의 죄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다. 어떠한 죄도 다 청산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잡아 있으면 내가 죽을 때 숨이 넘어갈 때 살인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인죄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인죄를 책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영원한 선언을 받아들여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상 은혜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고 일시적인 죄와 잘못이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사랑에 붙잡혀 있는 이상 우리 마음에 감격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은 영생한 하나님이요 영생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를 책임지시고 현재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미래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과거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현재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미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사 변화를 받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는 이 위대한 축복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않거나 타락한 사람은 오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전국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아들, 딸들이 혹은 병들고 혹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모두 다 고쳐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